아니, 뭘또 먹어야. 아니, 아까는 점심을 먹고 지금 이제 저녁을 먹어야죠. 아니, 아까 점심을 먹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죠. 아, 진짜. 안녕하세요, 우리중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밤잠보다 밤잠이 많은 민족. 매달로 나라. 엠짜. 아, 예, 사장님, 여기 감전동. 예? 121-77번지 2층인데요. 감전동 77번지 2층이요. 77번지 예, 그, 뭐지, 그, 양념치킨인데, 그, 양념치킨을 좀, 살 말고, 껍데기만 할 수 없나요? 살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살이 없으면 좋겠다고요? 예. 그런 게, 그런 치킨이 없는데요. 아, 진짜요? 살이 잡고 돼있지. 아. 그러면, 그렇게 갖다 주 콜라 1.5리터랑, 예, 그렇게 갖다 주세요. 카드 계산요. 양념 반마야고요. 예예예. 예. 어디입니까? 감전동 121-77번지 2층이요. 2층이에요. 예예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나는 살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난 다 튀김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살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 어디더라? 처갓집 양념. 복근 형님 어서오세요.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순살을 잘 못 먹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살 잘 못 먹겠지 않아요? 아, 나 지금 존나 타가지고 지금. 아, 나 지금 너무 아프다. 쓰라린다, 살이 너무. 아, 너무 아프다, 진짜.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진짜. 진짜. 너무 아파.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이거 봐봐. 아니, 씨발. 살 너무 많이 탔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 그, 여기, 목 보세요, 목. 아, 목 존나 따가워 죽겠어. 등이 존나 많이 탔어, 진짜로. 등.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아. 아,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요.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따가워 죽겠어, 진짜. 너무 따가워요. 특히 여기가 너무 따가워. 아, 여기 얼음 찜질을 해야 되나? 진짜. 아, 튼살 왜? 아, 튼살 이거. 아. 아, 튼살이 너무 심하다, 솔직히 말해서. 아,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우지? 이거 튼살은 이거 못 지운다던데. 이건 살 빠져도 안 된다던데. 아.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아, 무슨 온천 문신이에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아, 수술을 해야 되구나. 저거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엄마, 현금 없나? 현금? 엄마, 콜라, 아, 컵 좀 줘. 언젠가 그가 나를 맘 아프게 해 혼자 널 웃고 있는 너를 봤어. 응. 땡큐. 그거 어? 뭐라고? 펩시. 어. 오. 아, 그니까. 아, 이게 펩시가 어디? 아, 짜증나게. 아니, 네가 말을 뭐지 그랬냐고. 아니, 코카콜라가 없으니까 펩시가 없겠지.
엄마 순두부 남았나? 순두부 좀이 남았다. 와 주파. 어 순두부랑 밥 줘.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치킨 그거 뭐야 그 그걸로 해야겠다. 반찬으로 먹어야겠다. 엄마 살 안 빼나 근데? 살이 안 빠진다.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안 빠진다. 엄마 내일부터 회사 간다. 어우 떡이 많네. 떡? 엄마! 아 이거 좀 가져가라. 아빠 살 좋아하니까 살 위주로 줄게. 아 나도 살 좋아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살 좋아하니까 살 위주로 줄게. 그 줘 그 접시 줘. 접시? 응. 살 위주로 줄게. 다리 하나 줄까? 다리 네. 자. 카드. 아, 카드예. 얼른 가서 봐 하는 건데. 너무 맛있다 여기가. 여기 남았다. 여기가 맛있다. 어느 건데? 응? 어디 건데? 처갓집. 여기가 맛있어. 왜 밥도? 알았어. 밥하고 그거하고 순두부하고 계란 후라이 한 개만. 계란 후라이를 반숙으로 해도 하나만. 훔쳐가지만 아, 씨발, 치킨 먹을 때 축구해야지. 존나 꿀맛인데.
아 빨리 눈 완치돼가지고 빨리 방송 올라오고 싶습니다 형님들. 아. 아 뭐야 저 PJ 커맨더 짓고 미친 새끼인가 진짜. 아 수요일날 챔스 한다고? 아 진짜? 챔스도 이제 중계되니까 챔스도 봐야지. 와 챔스 결승 아프리카로 형님들이랑 같이 본다는 자체가 존나 설레네요 샤발. 와 챔스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진짜. 와 네, 챔스 아프리카 중계돼요. 중계돼요. 네 땄어요. 중계돼요. SBS에서 따가지고 됐어요. 챔스 이제 중계돼요. 그냥 챔스 예선도 돼요. 어 진짜 무조건 중계할게 챔스는 진짜로. 존나 재밌을 것 같아 형님들이랑 같이 보는 거. 진짜 아프리카 형님들 솔직히 말해서 챔스 할 때 솔직히 좀 밋밋했잖아. 왜냐 해설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에 안 차는 해설. 그리고 채팅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해설 박문성 와 챔스 해설한다 생각해보세요. 와 난 챔스 해설 좀 별로던데 솔직히. 반숙은? 반숙은 못하겠다. 와. 그거 프라이팬이 응. 그거 딸려있어갖고 뭐? 내 후라이팬 줄게. 어디 있는데? 저 있다 이마. 안 돼 그거. 왜? 새로 산 거다. 여기 써야지. 아니 쓰고 올리면 되지 뭐. 뭐? 거기 타라고. 그래 반숙 없으면 나 밥 못 먹는다. 왜? 응? 그건 핏기다. 하나만 해주면 되지. 그래 하나 소금을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야 돼. 아따 멋있는 새끼 니가 해 그러면 니가 해 먹어. 어 말이 많네. 엄마도 기성용 마인드라고? 아, 왜 그래요, 형님들. 참교육이다, 참교육. 아 근데 오늘 치킨 진짜 맛있다. 아 야 근데 기성용 스완지랑 채시랑 할 때 보니까 존나 잘하던데요 형님들? 안 그래요? 스완지 존나 매력적인 팀 됐던데. 아이에오랑 고민수 존나 잘하던데. 기성용 잘하던데요. 중앙에 그 누굽니까? 예? 걔 누구지? 이름 까먹었다. 아 중앙에 이름 뭐였죠 형님들? 아 존조셰비. 예. 걔도 리버풀 출신 아닙니까?
아이오가 존나 꿀형이더만. 걔가 FM에서 본자였거든요, 아이오가. 와, 근데 존나 꿀형이더만, 아이오. 아, 지금도 아이오 본자야, FM? 나할 때는 10본자였거든? 아, 근데 오랜만에 휴가 갔다 오니까 기분은 좋다. 어제 민서랑 존나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민서랑 처음으로 여행 갔는데 존나 행복했어요. 아침 8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그랬어. 존나 행복하더라고. 역시 민서는 천사입니다. 근데 이제 민서가 그 뭐야 섬에 갔는데 누가 알아봤다 하더라고. 이제 민서가 이제 만약에 예? 남자랑 같이 있으면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걱정 없습니다. 민서 외모 안 돼. 야, 근데 봉준아, 민서 커피숍 언제 차리냐? 한 내년이나 내년 내후년에 차린다는데 그거 차릴 때 꼽사리로 옆에 PC방 하나 차리기. 나도 나도 PC방 하나 차리려고요. 계란은, 아, 그거 먹고 소금은 차랄라 하긴 쳤나? 몰라! 니가 해, 그러면. 역시 기성용 마인드. 우리 집 자체가 기성용 마인드. 아, PC방 차리고 싶은데, 아. 근데 PC방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해도 씨발 1억 이상 든다길래. 엄두를 못 내고 있네요. 예. PC방을 존나게 차리고 싶은데. 못해도 1억 이상 든다고 해서. 재미 삼아서 와쿠티 사업을 하라고 한. 어떻게 재미 삼아서 와쿠티 사업을 하냐? 어? 그렇게 치면 철구 형은 재미 삼아서 틈틀스 사업하는 거냐? 사업을 어떻게 재미 삼아 해요?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나 철구 형님 팬분들 어서 오세요. 철구 형 리니지 시작했다면서요. 그거 아이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성도 진짜 철구 형이 하는 거예요? 리니지? 응? 아, 뽑기만 한다고? 아, 진짜? 야, 그거 누가 가르쳐줬냐? 철구 형 그런 거 하면은 진짜 가지 못하는데.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귀강이 형이? 에이, 안 돼, 안 돼. 그런 거 자제 못해, 철구요. 내가 성격을 알아서 그러는데. 그런 거 자제 못해요, 철구 형. 예, 진짜 자제 못해요.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자제를 못해요.
아니 어제 또 뭐 40만 원 쓰더만. 어? 어제 또 40만 원 쓰더만 그거? 어? 안돼 안돼 진짜 제일 미련한 게 게임에 돈 쓰는 겁니다. 저처럼 제일 미련한 게 게임에 돈 쓰는 거예요 진짜. 저요. 근데 나도 철구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해. 왜냐면 내 자체가 씨발 피파에 아 씨발 아 근데 피파 돈이 너무 아까워 진짜 씨발 진짜 아 진짜 내가 진짜 제일 우려하는 게 피파 돈 너무 아까워요 진짜로. 와 미추어버릴 것 같아요 피파에 돈 쓴 거 아까워서. 바람은 안 아까운데 하나도 안 아까운데. 아니 피파는 회수가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부담같이 10억짜리 그거 누가 사 그거 안 그래요? 준이 형이 제일 불쌍하긴 하죠. 준이 형은 8천만 원 이상 썼어요 피파에. 준이 형은 피파에 8천만 원 이상 썼어요. 회장님은 2억 썼지. 야 금수저라도 아까운 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금수저라도 아까운 거 아까운 거예요. 회장님 지금 피파에 2억 썼는데 그거 잘 들어가지도 않잖아. 그리고 내가 느낀 건데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이유가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이유가 있는 게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인터넷 팔 때 상담할 때 엄청 꼼꼼하신 분은 거의 다 대부분 좋은 아파트를 사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 알겠어요 그냥 대충 듣고 예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못 사는 데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게 이유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굉장히 꼼꼼하시더라. 진짜로 진짜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제 못 사는 사람 축에 속하는데 제가 이제 노트3 처음 살 때 100만원에 할부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네 한 이유가 못 살아서 그래. 왜냐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한데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이유가 있어. 굉장히 요금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돈은 있어 봐야지 잘 쓰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쓰려고 하면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이유가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굉장히 꼼꼼하신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제 주소 적는데 롯데캐슬을 적으시더라고. 근데 굉장히 쿨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요금 설명해드렸는데 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던데 근데 감전동에 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 보고 아 이거는 좀 역시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이유가 있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거 보고 느꼈어 그걸 보고. 감전동도 120번지 사시더라고. 감전동 주민이었어. 예 복근이 형님 아이폰 나오면 너한테 부탁해도 되냐고요? 아이폰 7 말씀하시는 거예요? 6S가 나와? 아니 전 휴대폰은
잘 몰라서 전 제 거밖에 살 때 안 내요. 제가 지금 전화를 해도 아실 텐데 팀장한테 물어보면은 네가 사는 거가 아니면 주변인이 사는 거가 바로 처음부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네. 그리고 형님 저를 믿지 마십시오. 네. 내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그거 하잖아요, 폰팔이 하잖아요. 친구한테 사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폰 사가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면 싸게 사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요금 조금 안 맞으면 클레임 걸어야 되는데 친구라 가지고 클레임도 못 걸고 그리고 바가지 씌워도 탓도 못하고 친구한테는 돈 거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절대 친구한테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절대 친구한테 폰 사지 마세요. 예.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예. 안 친한 거야 그런 거야 공존하라고 하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친구도 폰팔이 있거든요. 걔한테 이번에 민석 폰 바꿔주는데 이 새끼가 뭐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해 친구라서. 싸게 샀긴 샀는데 얘가 그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내가 그걸 못해요. 뭐라고 못해요. 네. 왜냐면 그거 고객사한테 전화하면 얘 클레임을 먹거든. 그럼 얘가 이제 그게 벌금을 받게 돼 있어요. LG 자체가. 네. LG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좀 말하기가 좀 뭐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엘지 이번 아 저번 년도는 아니고 한 몇 개월 전에 엘지 고객센터 상담사 자살한 거 알죠 여러분들? 알아요 형님들? LG 고객센터 상담사 자살한 거? 뭘 내가 죽여. 아 진짜 뭐 말을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다 뭐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네 진짜. 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구한테 폰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싸게 사도 클레임을 못 거기 때문에. 절대 친구한테 사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폰은 직영점에서 사세요. 직영점에서. 직영점에서 사세요. 직영점에서. 그리고 내가 펌프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들어해서 제가 펌프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걔네들도 오정보 존나 많아요. 예. 펌프 걔네들도 오정보 존나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뽐뿌는 자기가 뭐라고 되는 거 마냥 그 뭐 폰 파는 데 가가지고 굉장히 막 유식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딱 보면 느껴져요. 네. 봉준아 형이다니 하나 평가 감사합니다. 나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칠 일은 없잖아요.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진짜 폰 파리 하는 애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뭐 지가 뭐 싸게 해주냐 많이 그런 말 다 수작이에요, 수작. 믿지 말아요, 여러분들. 진짜 다 사기꾼이, 다 사기꾼. 나는 폰 파리가 아니라 인터넷 파리죠. 인터넷은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기를 쳐요?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저도 인팔인데 저도 사기꾼 맞아요, 저도. 근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은 아, 난 못 먹고 살아. 요새 인터넷 많이 팔리냐라고 하는데요. 많이 팔리죠. 예.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 분야가 되면은 거기 더러운 꼴, 못 볼 꼴 다 보잖아요. 그런 걸 다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별로 안 좋죠. 더러운 꼴, 못 볼 꼴 다 봤는데. 어떻게라도 하나 더 팔려고 하는 거 보면은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업계나 힘든 거는 다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BJ 빼고요. BJ는 안 힘들죠. 예, 안과 갔다 왔어요. 아, 와코티, 아, 예, 그거 챙겨드릴게요, 형님. 내가 뭘 철들어? 철들려면은, 씨발, 어? 존나 많이 남았지. 아직 철 못 들었어. 철들려면, 진짜, 씨발, 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땡볕에, 이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노가다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가다 한, 어? 한 일주일 떼어야지 정신 차리지. 아, 씨발,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와, BJ가 존나 쉬운 거였네. 열심히 해야지. 이거, 어? 그거 하지. 이 땡볕에 노가다 뛴다고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우, 진짜 상상만 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어르신분들이 노가다 하시는 분들 보면 점심 때 무조건 술 한 잔 드시고 노가다 하시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술 기운에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이 땡볕에. 진짜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회장님 디스하는 건 아닌데 회장님 보세요. 회장님. 예. 굉장히 돈 많이 버니시는 분이신데 그거 어딥니까? 그 피파에 2억 쓰는 거 보세요. 예. 그거 보면은 아 진짜 철들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장님은 뭐 돈은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그걸 보면은 회장님을 보면은 아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느껴요. 예. 아니 디스는 아니에요. 디스는 아니고 그냥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진짜로 진짜 아 어떻게 하면 피파에 2억을 쓸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디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 디스는 아니고 그냥 대단하다고 느껴요. 근데 회장님이 한 달에 버는 수익이 순수 수익이 1억이잖아. 그 정도 뭐 써도 뭐 그 큰 타격 없죠. 예. 큰 타격 없죠. 큰 타격 없는데 그래도 돈을 좀 잘 벌면은 좀 그래도 어? 쓰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그랬구나. 라는 걸 느끼고. 뭐라고 회장님? 삶이란 정답은 없다. 자기가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다. 이야, 회장님 명언 오지십니다. 회장님 명언 오지신데 근데 만족을 한다고 들으셨는데 회장님은 그거 뭐야 2억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랬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예. 그걸 보면 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랬구나. 명언은 남기지만 후회는 하시는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만약에 그 2억으로 차를 바꿨으면은 차,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굉장히 좋은 명언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회장님 이제 바람의 나라에 또 돈 오지게 썼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와, 회장님은 참 철이 언제 드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못 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못 들 것 같아요. 이제 회장님이 이제 그 뭐야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분이 이제 금수저일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예. 신기하죠. 돌잔치 축가 가자고? 아 회장님! 제가 돌잔치 축가해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회장님 제가 돌잔치 축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돌잔치 축가해도 되겠습니까? 와꽃 입고? 알겠어. 돌잔치는 너에게 맡길게. 이야, 지렸네. 와, 준이 형이 사회 보고 제가 축가를 불러드릴게요, 회장님. 예. 아, 돌잡이에 와꾸티 그거 올려놓으면 안 되나요, 회장님? 돌잡이에 와꾸티 그리고 연필 그리고 축구공 그 다음에 용경 제8봉.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헤어져서 아침 11시까지 술 먹었다고? 회장님, 헤어지셨어요? 회장님, 헤어지셨어요? 안 헤어져, 뭘 헤어져? 아, 저, 진대지 형님, 저, 진짜 억울해, 완전 억울하네, 진짜로. 뭐라고요? 형수 아이디 알아오면 그거 좀 블랙 좀 넣어달라고? 아, 형수님이 제 방송 보십니까, 회장님? 아, 알겠습니다. 그거,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블랙 오지게 넣어놓겠습니다, 회장님. 예. 형수님이 방송을 보시나 보네. 자주 보신다고? 아, 그러면 회장님 그 뭐야 맨날 바람의 나라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회장님? 예? 회장님 맨날 바람의 나라 들어와 있는 거 알아요? 모른다고? 참 진짜 부부끼리 부부끼리 진짜 방송을 많이 보시네. 너 얼굴 왜 그래 형님도 부부끼리 내 방송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회장님도 많이 보시고. 아니 너 얼굴 왜 그래 형님, 내 방송 보다가 물사대기 맞았다잖아. 내 방송 보면서 스타하고 있다가 이제 그 뭐야 물사대기 맞았대. 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아니 아니 밤새도록 봐가지고 물사대기 맞았다고 하더라고.
뭐라고요, 형님? 진라드 형이 딸근이 형한테 스타 줬다고요? 진짜 사람 아니네, 진짜. 근데 딸근이 형님이 요즘 스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만. 진라드 형님은 스타 안 하잖아, 요즘에. 어? 아니, 난 그리고 진라드 형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형님이 이제 그 영업 좀 일하지 않습니까? 바람의 나라를 키우려고 바람의 나라를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예. 진라드 형님은 바람의 나라에서 계속 장사를 하더라고. 아,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게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놓고서는 또 중요한 건, 삼룡이 바람의 나라 잘 모르니까, 시세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그것도 사기 쳐놨더라고, 또. 어? 삼룡이한테 또 테마나 또 팔았더라고. 와, 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와, 저 형님은 진짜 언제 정신 차리나. 와, 진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어? 회사는 가지를 않고, 게임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아, 스톤 형이 궁사 없죠, 궁사. 궁사가 있어야지 성을 먹는데, 궁사가 없어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회장님은 좀 약간 게임을 하시면서 즐기려는 스타일이고, 이제 진라드 형님은 장사하시고, 그 다음에 스톤이 형님은 게임을 잘 하시니까 이제 잘하는 위주로 하고, 다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 진라드 형님은 좀 생계형 스타일. 진라드 형님은 좀 약간 좀 생계형 스타일이고요. 예. 나는 이제 게임할 때 귀찮으니까 이제 다 대리를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성격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 스토리 형 제가 잘라드릴게요. 예. 근데 나는 느끼는 건데, 저는 게임에 소질이 없어요. 예. 저는 게임에 소질이 없습니다. 거의 뭐 쓰레기 수준입니다, 진짜로. 뭐 피파를 해도 피파도 못하고, 바람을 해도 바람을 못하고, 스타를 예 몇 년 넘게 해도. 아, 우리 왜그래 형님 오셨네. 왜그래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휴가 잘 갔다 오셨습니까, 형님? 진짜 내가 이 김봉준 이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그 프로게이머 된 거. 예, 장님. 프로게이머 된 거. 와, 그게 진짜 불가사리입니다, 진짜로. 피파 아이디 아직 있죠, 형님. 왜요? 10시에 3판에서 4,000개, 4,000개요? 아니, 근데 나 지금 피파 안 해서 존나 못하는데. 지면요, 형님? 벌칙은 뭔데요? 흥민이한테 2만개 빨렸다고? 아, 저 방송은 오래 못해요. 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7시간 방송? 아니, 형 그거 못해요. 저 지금 눈 아파가지고 못해요, 형님. 아니, 웬만하면 하겠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내일도 안가가. 그래서 못해. 이렇게 방송 내기, 방송 시간 내기 이런 건 못해. 아니, 형님, 중앙에 고속도로 내면 안 됩니까? 아니, 이기면 되잖아, 봉준아라고 하는데. 못 이기니까 그렇죠. 저 형님 잘해요. 중앙에 고속도로 내면 안 돼요? 지면 제가?
콜? 오케이. 형님 근데 왜 지금 안 하시고 10시에 하시는 거죠? 대리 가기인 것 같은데? 형님 대리 아닙니까 형님? 첼시로의 현거 빌려줄게. 아니 형님 저 리버풀이 아 첼시로 할까? 형님 그거 매체에 적어주세요. 스톤이 형님. 형님 그거 대리 아니죠 형님? 대리 아니죠? 답이 없는데?